72제자의 파견. 예수님은 72명의 제자들을 뽑아 둘씩 짝을 지어주셨어요. 오, 우리 둘이 짝이네. 잘해보자고. 네, 형님. 잘 부탁합니다. 이제 자기 짝과 여러 마을을 찾아가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니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군요. 이제 출발하세요. 예수님, 그래도 여행 가방이라도 쌀 시간을 주세요. 며칠을 걸을 텐데 신발도 몇 컬레 챙겨야 합니다. 저는 이럴 줄 모르고 먹을 거나 돈 한 푼 못 챙겼습니다. 여러분은 다닐 때 돈주머니, 신경자루, 신발도 챙기지 마세요. 누구와 인사하느라고 가던 길을 멈추지도 말고요. 네? 그럼 빈손으로 어떡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댁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평화요? 그 집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먹을 양식은?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집에 머무르세요.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세요. 저희를 환영하는 동네가 많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을 환영하는 동네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 동네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전하세요. 만약 환영하지 않으면요? 길거리에 나가서 당신의 동네에서 묻은 발의 먼지를 당신들한테 털어놓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만은 알아두시오 하면 됩니다. 어느 동네든지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해야 하는군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밀어내는 사람이며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수고했습니다. 어땠나요? 저희가요, 마귀들을 만났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복종시켰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요. 내가 뱀이나 정갈을 짓밟는 능력과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능력을 주었으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해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악령들이 진짜 제 말을 듣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진짜 신나고 좋았어요. 잘했군요.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세요. 네, 주님.